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먹을식 이야기할 톡. 오늘은 또 어떤 좋은 분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까요? 사찰 음식계의 마법사 표복수 원장님, 어서 오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우아한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찰 음식하는 표복수입니다. 네, 그럼 우리 원장님과 함께하는 식톡 지금 출발합니다. 식식톡톡 식식톡톡 식식톡톡. 제가 나름 리포터 생활을 오래도록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봤고요. 그에 따른 표현에도 일가견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입을 꾹 닫고 좀 가만히 있어야겠습니다. 옆에 요리 연구가님이 계시니까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메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보니까 맛깔나는 김치도 있고 네. 뭐 샐러드도 있는데 이게 뭔가요? 네, 김치랑 샐러드. 네. 이게 단가요?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아닙니다. 메인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른 메인을 가져다 주시죠. 아, 네. 아, 진수성찬이죠? 진짜? 우와, 푸짐하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찰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인 연잎밥을 오늘 대접하는 거예요. 진짜 먹기 아깝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반찬 하나하나 아주 정갈하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연잎밥은 네. 어떻게 먹어야 돼요? 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리 한번 이게 드시기 전에 이걸 한번 만져보세요. 어. 따끈따끈하죠? 네. 예, 금방 쪄져 있는 건데 이제 한번 이렇게 들여줘 보세요. 와. 예, 그럼 여기 또 이렇게 풀어지지 말라고 요지를 꼬지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사실은 이 연잎밥은 야외에서 나가서 드실 때 참 좋아요. 이 연잎에는 천연 방부제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이 잘 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야외 가서 드시면 요게 쟁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연잎에. 이 자체로 쟁반 겸 도시락 겸. 네. 그래서 사찰에서는 이제 어디 큰 행사나 이럴 때는 이 연잎밥을 많이 해요. 정말 사찰 음식에 어울리는 착한 예. 음식이군요. 그렇죠. 그런데다 또 영양가가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잡곡도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또 견과류도 다 들어가 있고. 진짜 여기 안에도 예. 오, 너무 예쁘게 꽃처럼 이렇게 대추가. 아, 그렇죠. 네, 예뻐서 예. 못 먹겠어요. 연잎밥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한데 먹어볼까요? 예, 이대로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예, 예. 이제 국부터 이렇게 냉국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구나. 이렇게 좀 드시고. 그게 왜냐면 우리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침이 돌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든지 덥석 메인 음식부터 다 드시지 말고 이렇게 지금 이제 탕이 있잖아요. 이렇게 국이 네. 이렇게 드셔보세요. 제가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됐네요. 저는 막 맛있는 거 있으면 떡볶이 말해서 다 먹고 이랬는데 그쵸? 오늘은 식탁이 아니라 굉장히 품격 있는 강의를 들으러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먹어볼까요? 그래요. 예, 예. 한번 드셔보세요. 상큼하고 정말 상큼하니 상큼하죠? 이야, 입안에서 막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준비가 끝났으니까 네. 메인인 이 연잎밥을 제가 우아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연잎밥에는 뭐뭐가 들어있나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대추도 보이고요. 밤도 있고 은행도 있고. 형님. 은행도 들어있고 입안에서 뭔가 알록달록한 것들이 많이 씹히거든요. 은행이랑 대추도 있고 잣, 또 뭐죠? 잣도 있고. 잣. 그리고 견과류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연잎밥인데요. 네. 찰기가 진짜 되게 맛있는 떡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영 씨는 지금 수저로 다 떠서 드시잖아요. 네. 근데
맛있게 드시려면 이렇게 그냥 젓갈로다 이렇게 좀씩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이런 식으로 떠서 드시는 게 더 맛이 좋아요. 아, 젓가락으로 먹는데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배워가네요. 그래서 음식은 항상 음미하면서 천천히. 그래서 맛도 음미하고. 세상이 다 정말 평화롭게 느껴지고 이 음식이 정말 건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한 교수님이랑 감소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은 식톡이 아니라 제가 마치 신부 수업을 받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신부 수업하는 거? 그래요? 네. 아, 정말요? 진짜 몰랐어요. 이게 연잎밥이 저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진짜로 수저로 먹는 것보다 낫죠? 숟가락이랑 먹었을 때 그 식감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호소르게 살포시 떠지잖아요. 그죠? 은은하게 이 연잎향도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연잎이, 이 향이 여기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 영양밥을 드시고 올여름에 아주 씩씩하게 MC 활동 잘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보약이에요. 감동받아서 눈물. 아이, 울지 마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반이 딱 해서. 근데 여기 음식이 다 거의 다 아주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드시면 돼요. 그래요? 반찬도 얼른 먹을까요? 한번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거는 들깨 가루를 해서 버섯하고 요새 아삭이 고추하고 살짝 볶은 거예요. 들기름에. 근데 간이 약간만 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어디 다니면 아니 원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 그랬는데 그게 아무래도 음식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음식이 주는 그 힘과 영향이 엄청나죠. 근데 어떤 매력에 그렇게 빠지신 거예요? 늦게 공부를 했어요. 50대가 돼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누구나 여자들이면 겪는, 중년이 오면 겪는 갱년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아, 저한테도 이렇게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있구나.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불교에 제가 한 30년 이상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라 그랬는데 사찰 음식이라는 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가서 사찰 음식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제가 집에서 했던 음식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철 음식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매력을 느낀 거예요. 아, 이런 게 사찰 음식이구나. 우리 원장님께서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사찰 음식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셨잖아요. 우리 원장님처럼 조금 늦더라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죠.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각 지자체에 교육을 하면서 저를 보고 희망을 갖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는 늘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저는 늦은 나이에 이렇게 했고 또 갱년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극복을 했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세대보다는 20년을 밑으로 내리고 살으라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50대에 공부를 했으면 30대에 공부한 거 마냥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때 나이에 제가 늦었다 생각하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아, 뭐 세상에 왜 그 나이에 고생스럽게 서울까지 공부를 하러 아, 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물론 또 가족들도 약간은 그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이야기가 조금은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그 배운 걸 가지고 교육 활동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사찰 음식을 교육을 하죠. 충청도에는 그때 당시에는 사찰 음식의 개념이 없었어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제가 그 레시피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기술센터를 찾아 들어갔어요. 아, 직접? 네, 청원군에. 아, 원래 있는 데 가서 강의를 하신 게 아니라? 강의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교육을 이제 거기서 12주를 딱 땄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제가 진천군 기술센터로 담당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보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 음식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센터에서 감동을 하고 교육을 저한테 여기저기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정신없이 많이 다녔어요. 우리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네. 음식을 먹지 않는데도 네. 맛깔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네. 자, 소금 많이 했으니까 식을 좀 해볼까요? 아, 네네네. 저만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에요, 오늘 드세요. 와, 진짜 밥도둑. 들기름에 지진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엄마이자 아내이시면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밥상에 맛있고 정갈한 반찬들이 올라오는 건가요? 가족들이 아유 엄마가 사찰 음식 배우더니 음식 맛이 밍밍하고 이상해졌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더 그 맛을 즐겨요. 그래서 확실히 굉장히 건강해지고 건강식 집에서 하나를 드시더라도 제대로 해서 드시라는 거지. 내 몸을 위해서. 엄청 잘하지는 못해도 네. 이런 제철 채소랄까요? 그런 걸 잘 챙겨도 네. 좋더라고요. 요즘 그럼. 주목하고 있는 재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정말 많잖아요. 그죠? 어떤 가지, 오이, 감자, 뭐 호박, 뭐 나물이 지천이지 뭐 요새. 거기에 이제 제대로 된 양념을 쓰라는 거지. 예. 네. 들기름, 요즘 우리 하는 그리고 집간장, 또 천일염, 깨소금, 뭐 그렇게 좋은 양념을 쓰면 그냥 보약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들기름을 시중에 있는 들기름을 사 먹어본 적은 없어요. 지금도 음식 얘기만 하면 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찰 음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글쎄, 이제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한 10여 년, 뭐 많은 세월은 아닌데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했고 또 제 인생이 또 몇십 년 또 살았던 사람과 보태서 그걸 이제 제 밑에 분들한테 이제 전수를 해주는 그런 게 저는 이제 목표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 후배들에게. 예.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우리 원장님과 함께 힐링의 데이트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장님의 맛깔나는 행보를 기대하면서 식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좋은 분과 함께하는 맛있는 이야기 식톡!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식톡톡 식톡톡